이번에는 fraction equality를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fraction equality는 뭐냐니까 분수들이 서로 같은지 아닌지, 그러니까 12분의 3이라는 분수와 16분의 4라는 분수가 서로 같은 것인지 아닌지를 살펴보는 거예요. equality에서 equal은 같은 이런 말이에요. 같은, 이게 equal이라고 하는 기호잖아요. 그죠? 그리고 ity가 붙게 되면 명사가 돼요. 그래서 같은 것, 이렇게 동등 이렇게 명사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보죠. 12분의 3과 16분의 4가 같은 분수인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인지, 같은 대상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살펴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면은 우리가 이전에 했었잖아요. 이렇게 했었죠. 보면은 자, 여기에 두 개가 오렌지 색깔입니다. 그러면은 넷 중에 두 개가 오렌지 색깔이죠. 이것은 넷 중에 두 개니까 2 over 4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건 over이라고 읽어요. over는 뭐뭐 위에 이런 말이잖아요. 2가 4 위에 있죠. 그래서 2 over 4라고 이렇게 읽습니다. 그런데 자, 이거 두 개씩 하나를 합치자는 거죠. 이렇게 합쳐버리면은 전체 면적에서 오렌지 색깔의 비중은 그대로 똑같죠. 똑같은데 이번에는 둘 중에 하나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1 over 2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2 over 4가 1 over 2와 어떤 거예요? 사실은 같단 말이에요. 서로 바꿀 수 있으니까. 그죠? 날짜가 나타났네. 그러면 이퀄이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12분의 3도 16분의 4와 같단 말이에요. 응? 왜냐니까 얘도 보면은 자, 12개, 둘넷, 여섯, 여덟, 열, 12개 있죠? 12개가 있습니다. 12개가 있고 얘는 지울게요. 12개 중에서 12개 맞나요? 둘넷, 여섯, 여덟, 열, 12개 맞네. 그죠? 12개 중에 3개니까 이 3개만큼만 그게 있죠. 오렌지 색깔이 칠해진 거예요. 그죠? 이 12분의 3을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는 16개 중에 4개를 해볼게요. 16개 중에서 4개. 하나, 둘, 셋, 4개가 오렌지 색깔을 칠해놓을게요. 그러면은 지금 보는 것은 12개 중에 3개와 16개 중에서 4개가 서로 같은 거냐는 거죠. 이게 같단 말이에요. 왜 같은지 볼까요? 자, 이 3개씩 쌍을 묶어서 하나씩 하나로 합치겠습니다. 3개를 하나의 셀로 합칠게요. 그러면은 셀이 총 몇 개죠? 하나, 둘, 셋, 4개죠. 4개 중에 하나가 되잖아요. 따라서 이것은 4분의 1이죠. 오렌지 색깔은. 그죠? 이번에는 네 개를 하나씩 합쳐 볼게요. 네 개를 하나씩 합치면은 이렇게 되죠. 치고 그리고 잠깐만요. 좋습니다. 자, 네 개를 하나씩 합쳤으니까 어쨌거나 크기는 똑같아요. 그죠? 크기는 똑같은 건 네 등분 됐죠. 이것도 어떻게 되나요? 보니까 네 개 중에 하나가 4분의 1, 넷 중에 하나가 오렌지 색깔이죠. 따라서 12분의 3과 16분의 4는 같은 분수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러면은 자, 분수 두 개가 있단 말이에요. 분수 두 개가 있는데 이것이 같은 건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렇게 일일이 그림을 다 그려야지 알 수 있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 방법이 뭔지 볼까요? 방법은 이렇게 12분의 4, 눈금 있는 건 지워놓겠습니다. 12분의 3과 16분의 4를 이렇게 대각선으로 곱해주는 거예요. 곱해줬을 때 지금은 3 곱하기 16이 되고 이게 4 곱하기 12와 같은지 보는 거예요. 4 곱하기 12 같은지 아닌지 보죠. 3 곱하기 16은 얼마죠? 이거는 그렇죠. 48이 나옵니다. 4 곱하기 12도 곱하니까 48이 나오죠. 같죠? 아하, 같구나. 그러면은 이 두 개의 분수는 같다 말이에요. 그걸 이제 영어로 표현한 것이 여기 있는 이 문장입니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Let
A over B and C over D. B분의 A와 C, D분의 C를 be any fractions, 어떤 분수이든 상관이 없다 하는 말이에요. Any는 전부란 뜻입니다. 모든, 어떤, 모든 분수들에 대해서 let 뭐뭐 be는 뭐뭐 C, 뭐뭐 이게 해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let B분의 A and D분의 C be any fractions 라고 하는 말은 자 B분의 A와 D분의 C가 어떤 분수든 상관이 없습니다. 어떤 분수든지 가져다 두세요. 이 말입니다. 자 then 그러면은 B분의 A는 D분의 C와 같습니다. 어떤 경우에 if 만약에 and only if 꼭 이런 말이에요. 꼭 if and only if 이 말은 다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할 수 있는 말이죠. AD equal BC가 될 경우, 그렇죠? 그러니까 AD 이게 B분의 A라고 볼게요. B분의 A. 그러니까 12가 B고 3이 A가 되는 거예요. 이것을 D분의 C. 16이 D가 되고 C가 4가 되는 거죠, 그렇죠? 이럴 때 A 곱하기 D, 3 곱하기 16이죠. 3 곱하기 16이 B 곱하기 C. 그러니까 12 곱하기 4와 같다면은 그럴 때 이 분수 b분의 a와 d분의 c 12분의 3과 16분의 4는 같은 분수이다 되는 거예요. 서로 숫자는 다르지만 이 두 개는 같은 의미란 말이에요. 12분의 3과 16분의 4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같단 말입니다. 그럼 if and only if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인가 같이 볼까요? if라고 하는 것은 만약에란 말이에요. 그리고 only는 only는 뭐 only you 하는 그런 노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꼭 뭐뭐만 이런 말이에요. 뭐뭐만. 그러니까 만약에 라고 하는 말이고 only if라고 하는 것은 A, D, BC인 경우에만 이렇단 말이죠. 그 외에는 이것은 equal이라고 하는 것이 성립하지 않는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if and only if 뭐뭐인 경우에만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앞으로 자주 우리가 보게 되는 단어예요.